자,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로 이제 구성되는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동별 대표자로 구성이 되고, 동별 대표자를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는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서 구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회의가 입주자 대표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소 인원 4명 이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단 임원을 회장, 그다음 감사, 그리고 이사 이렇게 해서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회장은 1명, 그리고 감사는 2명 이상, 그리고 이사와 관련해서는 1명 이상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 자체 최소 인원은 4명 이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구성에 대한 원칙,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별 대표자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별 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 1일 기준으로 해서 서류 제출 마감 1일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주자에 해당이 돼야 동별 대표자 될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예외적으로 사용자니까 공동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자체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 입주자와 관련해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선거구일 때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이제 기준은 입주자에 해당돼야 되고, 입주자와 관련해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별 대표자 자격,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정하는데, 일단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 해당 이제 동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거주 기간과 관련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서 후보자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후보자가 이제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고, 과반수 이제 투표 중에서 최다 투표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이때는
입주자 등이 과반수 투표하고 자 그리고 이제 투표한 자 중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선출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별대표자 선출을 일단 후보자 두 명 이상인 경우하고 그 다음 한 명 이상일 때 결정 방식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투표 자체는 해당되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각각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한 명일 때는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한 명일 때 선출 방식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라는 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이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임기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 퇴임하고 그리고 당연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의 결격 사유는 뭐 대리한 자, 즉 배우자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주택이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즉 공유 상태일 때는 결격 사유 정하는 기준, 지분 가반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균해서 결격 사유 해당되는 여부 각각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 판단 시기에, 자, 이것도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해서 결격 사유에 이제 해당되는 여부 자,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결격 사유 총 10가지가 나 있습니다. 1번,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상의 행위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받고 파산자로 뭐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금고 이상 실형과 관련해서는 뭐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건축법,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관련 법령 자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과 관련해서 선고가 있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 종료, 즉 교도소에서 해당되는 기간 다 복역하고 출소하거나 또는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집행 면제 가장 대표적인 건 특별사유입니다. 뭐 이와 같은 사유가 있게 되면 종료가 되거나 집행 면제 받은 날로부터 자 2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사유는 경과 기간 2년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집행유예는 해당되는 형 집행 즉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걸 일정 기간 유예를 시킵니다. 그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있게 되면 그 유예 기간 뭐 집행유예가 3년이면 3년간 각각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관련 법령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벌금형 선고받게 되면 이때도 경과 규정 금고 이상의 형 선고하고 똑같이 2년
인연이 경과가 돼야 되고 인연이 경과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결격사유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과규정, 인연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 동별대표자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당되는 위원과 관련해서 뭐 차퇴 또는 사퇴 등을 했을 때 뭐 이때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사퇴나 해임이나 해촉이 된 경우 남아있는 임기가 있으면 남아있는 임기 기간도 각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해당된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대리하는 위임장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각각 동별대표자 차이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즉 대리와 관련해서 위임이 없는 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 뭐 소속 임원 직원, 뭐 주택관리업자일 때는 해당된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뭐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또는 해당 공동주택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뭐 사업자로 지정된 자와 관련해서는 소속 임원이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공동주택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또는 동별대표자에서 해임이 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퇴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면 사퇴고 해임은 자기 의사가 아니고 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해임입니다. 그래서 사퇴인 경우에는 1년 경과되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관리규약 등의 사유에서 뭐 해임이 되면 2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퇴라 하더라도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 요구에 따른 사퇴인 경우 이때는 1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해임하고 똑같이 봐서 이때도 2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관리비의 이제 연체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도 각각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체납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간 3개월이고 이와 같은 3개월이 연속해서 체납이 된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격사유는 시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별대표자 임기와 관련해서는 자, 원칙은 2년, 그리고 동별대표자는 중임만 할 수 있다. 그 중임은 두 번을 하는 것, 뭐 이게 중임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 두 번과 관련해서 중임하는 건 한 차례 한해서만 중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임기와 관련해서는 최대 4년이 가능합니다.
각각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와 관련해서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이 된 경우, 임기와 관련해서는 모든 동별대표자 임기가 동시에 시작할 때는 임기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2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이외,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임자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때는 임기 횟수, 즉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여기 한 차례 해당되는 임기 횟수와 관련해서는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임, 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예외에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해서 두 번 선출 공고가 인데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거나 또는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이때는 중임한 동별대표자를 하더라도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별대표자의 자, 해임과 관련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임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이때가 뭐 동별대표자 해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해임과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선거구 전체 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그다음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과 관련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임 관련해서 기존 관리 규약에서 정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 임원. 자, 입주자 대표는 일단 구성원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관련해서는 회장, 그리고 감사, 그리고 인사, 이와 같은 세 가지 임원을 두고 회장은 1명, 그리고 감사는 2명 이상, 그리고 이사와 관련해서는 1명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임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와 관련해서 사용자니까 임차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와 관련해서, 즉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입주자 중에서 입후자가 없는 경우, 이때는 사용자가 동별대표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와 관련해서는 회장으로는 선임, 선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회장이 될 수 없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다만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 회장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출하기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회장 관련해서는 원칙은 안 되고, 입주자 중에서 이제 후보자가 없다.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사용자라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장, 감사, 그리고 이사와 관련해서 선출 방법. 자, 선출 방법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그리고 500세대
미만인 경우. 자, 두 가지로 해서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0세대 이상일 때는, 회장하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에서 각각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500세대 이상 회장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일 때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에서 각각 최다 투표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가 1명일 때는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회장 선출, 뭐 전체 입주자 등의 선거 통해서 선출하고, 이때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는 10분의 1 이상이 투표. 자, 이게 이제 요건입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좀 전에 봤던 이와 같은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와 관련해서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같은 경우, 자, 종전에는 나이, 연령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정돼서 나이, 연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추첨, 즉 제비뽑기로 해서 각각 선출을 합니다. 그 부분 좀 특이하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대인데, 자, 원래 이제 감사 최소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리규약에서 3명 감사를 3명 둔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후보자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체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다득표자로 해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하고 같거나, 즉 3명이면 3명 똑같거나, 또는 미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이때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다. 그럼 이때는 여기 회장 선출 방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도 득표수가 이제 동률이면 마찬가지로 선출을 추첨 방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와 관련된 선출은 입주자 등의 선거 통해 가지고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0세대 미만인 경우, 회장하고 감사, 이사 스나인데, 500세대 미만일 때는 회장하고 감사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각각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임. 자, 해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해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회장하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된 경우, 자, 이때는 해임과 관련해서도 선거, 즉 투표에 의해서 각각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장하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500세대 이상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정의됩니다. 자,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좀 전에 봤던 뭐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것, 이게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사와 관련해서는 해임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장하고 감사와 관련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하지 않은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관리규약입니다. 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 뭐 구성 관련해서 선출 등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뭐 입주자 대표 회장, 그리고 이사, 감사 관련된 업무, 뭐 업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교재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 중에서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는 뭐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이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입주자 대표회에게 재심의와 관련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심의 요청, 일단 법률상으로는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 소집은 원칙은 회장이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회장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회장이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가 소집과 관련해서 회장을 대신해서 소집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청구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요청한 경우. 자, 그 다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기대인데, 자, 이건 장기수성계획 수립 장기수성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의 수립이나 조정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소집과 관련해서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기대했죠. 그럼 여기 입주자 등하고 입주자, 자, 차이점, 입주자 등에는 입주자뿐만 아니고 사용자, 즉 임차인까지 포함해서 10분의 1입니다. 근데 장기수성 계획의 수립이나 조정과 관련해서 회의 소집 요구는 사용자, 즉 임차인은 여기 요청자에 안 들어가고 입주자만 요청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 표현 정확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세 가지 사유에서 하면 회장이 14일 이내 소집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회의록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과 관련해서 의결 내용하고 의결 총적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의 의결, 즉 의사결정안, 입주자의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 즉 의사결정을 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할 의결사항과 관련해서는 1번, 관리규약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약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 자, 이게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시행과 관련된 관리규약을 제외한 그 밖에 각종 뭐 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과 관련해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결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리방법과 관련해서 관리방법 결정이 아니고 관리방법 제안. 자, 이 부분도 의결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각각 한 번씩 봐주시고, 아홉 번째 나인 거. 자, 자치관리를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자치관리기구 직원과 관련해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입니다. 임은 임명이고 면은 면직입니다. 그래서 자치관리할 때 직원의 임명이나 면직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장기수용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장기수용 계획에 따른 공용분의 보수, 교체,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번째 공용분에 대한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종료, 담보 책임 종료 확인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장기수용 계획,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하고 조정에 관한 사항도 의결사항이고, 이때는 특히 장기수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결사항, 중요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의결사항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는 주택관리업, 즉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업과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라든지 노무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중에서, 즉 구성원 중에서 사용자, 즉 임차인이 과반수인 경우입니다. 그 과반수인 경우, 이때는 의결 방법하고 의결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일 때 공용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과 관련해서는 공용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해. 가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즉 가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별 대표자, 사용자와 관련해서 일단 의결과 관련된 지안이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염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입주자 대표의 구성하고 그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하고 그리고 의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